대우조선해양이 국내 최초로 해외에서 수주한 잠수함을 성공적으로 건조했습니다. 대우조선은 24일 옥포조선소에서 인도네시아 국방부로부터 수주한 1,400톤급 잠수함의 진수식을 가졌습니다. 이날 진수된 선박은 국내 방산 수출 최대 규모인 약 11억 달러에 수주한 잠수함 3척 중 두 번째 잠수함입니다. 대우조선이 축적한 기술과 노하우를 지속 발전시켜 독자 개발한 대한민국 최초의 수출형 모델입니다. 대우조선은 인도네시아 잠수함 프로젝트의 마지막 잠수함도 건조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. 세 번째 함의 마무리 작업에는 인도네시아 조선소도 동참할 예정입니다. KSG 뉴스 최종원입니다.